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에 갔습니다. 몇 년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. 그 옛날이라기보다 몇 년 전에 이 율동공원에 와서 같이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하던 친구는 지금은 없습니다. 율동공원에 오니까 그 당시 이 공원에 와서 호수를 거닐면서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던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.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율동공원에 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. 그리고 이 율동공원에 와서 같이 산책하며 거닐면서 놀던 그 많은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. 율동공원에 오니까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앞으로 이 율동공원에 몇 번이나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율동공원을 거닐면서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가지 상념에 젖어봅니다.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듯한데 내 마음은 한없이 쓸쓸해집니다. 분당에 오시면은 이 율동공원에 한번 와보세요. 자가용으로 오시면은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주차비도 받지 않습니다.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. 여기에 주차장에 차를 띄워놓고 율동공원 한 바퀴를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거의 한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집사람과 같이 여기에 와서 한 바퀴 두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다시 떠납니다. 다시 또 올 날을 기대면서 조용히 떠납니다.
들기 없는데 어떻게 하지?